막상 하다 보면 아침에 우리 알죠? 그 늦게 먹는 아침을 브런치라고 그러죠. 늦잠 자고 먹는 아침. 아점, 네. 아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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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런치로 딱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이걸 양식이라고 그래야 돼, 뭐 한식이라고 그래야 돼. 그냥 우리 식이에요. 네. 네. 만약에 감자에 싹이 났으면은 거기 싹 난 것만 도려내고 먹어도 되나요? 아니면 아예 버려야 되나요? 싹이 난 감자 싹 있는 데만 도려내시면 돼요. 아. 네. 그게 이제 감자 싹이 난 걸 이제 솔라닌이라고 독성분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고. 아니 그것만 알아요. 지가 생방송인이라고 해놓고 저긴 전 준비해가 그러니까 준비 안 했어. 알 거 아니야. 아니 저 예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어요.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여가지고 그냥 한번 얼굴 빨개지는 거 봐. 예. 양수형 뇌생남. 네. 어, 감사합니다. 아니요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. 네. 네.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무식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. 예. 에 무식하진 않지. 하나 얻어 걸린 겁니다. 예. 센스는 정말 좋아요. 자 그럼 오늘 이제 저희 감자차전을 할 텐데. 제가 감자채전 일단 재료를 일단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자 감자 3개 필요하고요. 그리고 베이컨 3장, 그리고 달걀 2개, 그리고 체다치즈 1장, 그리고 물 필요하고요. 맛소금 5분의 1숟갈 필요하고요. 식용유 3숟갈, 후추, 케첩, 그리고 아 이번에도 이거 필요하네요. 뚜껑 있는 프라이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 매주 그 백파더 그 인별그램에 저희가 재료 공지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재료 준비하셔서 같이 요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 참 생각난 김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우리 백파더가 오늘이 말일이죠. 2월 말까지 하고 좀 쉴 거예요. 힘들어서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몇 번 안 남았어요. 빨리 이번에 전반전 시즌에 하는 음식 다 배우시려면 열심히 인별그램 보시고 재료 좀 잘 적여서 앞으로 네 번인가 남았는데 잘 따라해보셔야 돼요. 이게 말이 그렇지 생방송이 여러분 되게 힘듭니다. 제작진들이 생방송 준비하는 게 원래 아침부터 나와서 되게 리허설도 하고 되게 준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고갈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번 2월 말까지만 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힘 좀 충족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 네. 이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광고주분들께 다시 한번 광고 감사합니다.